자, 일단 징크스의 단점이라고 하면 그랩인데, 자, 천적을 제대로 만났습니다. 근데 괜찮아. 원래 이런 조합에서는 징크스를 뽑는 게 아닌데,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일단은 시작한 거고.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완전 멋진 대사가 떠올랐었는데. 구인수 징크스는 초반이 진짜 정말 세요. 구인수만 뜨면 여기 지금 방금 와드를 했거든요. 조심. 여기 올 수도. 여기 방금 와드를 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. 저는 원딜 항상 말하지만 캬형, 꼬꼬형, 상윤이, 종탁이요. 4명 보고 배웠습니다. 4명 보고 배워가지고 좋은 점만 다 빼와가지고 내 플레이를 만든 거야. 내가 항상 말했지만 롤은 있잖아. 한 가지만 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람의 플레이를 봐가지고 그거를 자기한테 좋은 것만 접목시키면 좋은 거야. 그게 좋은 거야. 막, 한 가지만 보면 잘해질 순 없어. 아, 근데 진짜 원딜 방송은 한 가지만 보면 별로 안 좋아. 저도 그래서 제 방송만 보라고 좋지는 않아요. 여러 가지 보는 게 좋아. 그 사람의 장단점만 배워가는 게 제일 좋은 거지. 자, 일단 징크스는 여러분들 아니 그냥 징크스가 아니다. 원딜은 항상 2렙을 먼저 찍은 다음에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. 이런 식으로 라인을 먼저 밀어버리면 내가 상대방을 먼저 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. 지금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하면 라인전은 일단은 제가 한 70%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. 일단은 라인을 빠르게 밀어주고 정상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. 자, 2레벨은 2를 찍고. 용민야이 미션 하지. 지금 와드가 없기 때문에 좀 살려야 되긴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라인전을 하면 이제 라인이 저희 쪽으로 당겨지거든요. 자, 이제 막타만 먹으면 돼. 자, 저렇게 그랩이 빠졌을 때 더 좋아.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와드가 없었기 때문에 라인을 좀 땡기기가 좀, 아니 그러니까 CS를 먹기가 좀 힘들었는데, 저렇게 그랩을 빼주면 우리가 CS를 편하게 좀 먹을 수 있겠지? 잠깐이라도. 나도 한두 초과야, 용민아. 야, 너 머리 밀었더라. 왜 밀었냐? 진짜 정신병자 같아.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라인을 좀 땡겨줘야 돼. 왜냐하면 아무가 위에 있더라도 라인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라인을 더 나가는 거는 자살행위야. 이렇게 그냥 빠져준 다음에 그냥 오는 것만 먹어주는 게 좋아요. 빠져주고 이 CS를 그냥 먹으면 돼. 미쳤다고? 아니, 쳐줘야지. 아직 누굴 안 아니, 쳐줘야지. 아, 이게 서폿이 있잖아, 여러분들. 초반에는 징크스가 공속이 그렇게 큰게 아니라서 쳐줘야 돼. 안 쳐주면 안 돼. 여러분들이 서포터라고 생각하시면 방금 같은 상황은 징크스가 두 대를 때릴 공속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쳐줘야 돼. 알겠죠? 내 벨트 쳐? 대박 컨텐츠? 이럴 때는 할 일을 때려치니까. 내가 항상 말하지? 이렇게 칼리를 때려주면 결국에는 딜교 손에는 칼리가 더 많이 들어와. 단나가 끌리면 여러분들 블리츠를 때릴 필요는 없어요. 블리츠가 죽일 각이 나오면 블리츠를 때리면 되는데, 누가 봐도 블리츠가 죽일 각이 안 나오면 칼리를 때리는 게 정석이야. 쟤는 결국엔 포션이 빠졌지? 난안 빠졌는데. 펑커블루로 딜교 한번 해주고 라인을 여기서 이쯤 밀면 돼. 아, 징크스는 투선마야. 먹어주고 일단 와드를 한번 해주는 게 좋겠죠. 잔나가 익자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이게 할 필요는 없어. 괜찮아. 똑같이 때려주면 돼. 깔끔하게 잡으세요.
쫄지 않으면 돼. 방금은 내가 왜 안 쫄았냐면 우리 미니언이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쫄 필요가 없어. 단나가 죽었더라도 여기서 빼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들 라인전에서 제일 센 게 뭔지 알아요? 챔피언도 챔피언 아니야? 어 미니언이 제일 세. 미니언이 많은데 쫄 필요가 없지. 방금도 미니언 때문에 이긴 거야. 내 피지컬로 이긴 게 아니라 방금은 야 정확히 미니언이 많아서 난 싸웠을 뿐이야. 알겠지? W는 웬만하면 자주 안 생겨. 확실하게 맞출 수 있을 때 생기지. 절대 여러분들 뭐 상대방이 두 명이라서 쫄 필요는 없고 무조건 그냥 미니언이 많다 그러면 이대로 싸워도 이겨. 예 네, 간단해. 뭐야 너 녹화 안 했어? 항상 이거는 머리에 박아놔야 돼. 뭐냐면 나는 절대 상대방한테 쫄지 말고 미니언이 많았을 경우는 내가 무조건 이긴다 이 생각만 하고 게임해. 그러면 이제 라인전 이제 한 70%는 먹고 들어가는 거지. 이게 미니언이 많아도 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. 근데 웬만하면 안 쫄았으면 좋겠어요. 징크스 구인도 좋아. 보여줄게. 딜량이 좋아. 자 이렇게 지금 앨리스가 왔을 때는 어떤 걸 해야 되냐. 칼리가 CS를 먹으러 올 때 여기다가 덫을 하나 깔아줘. 그럼 덫을 맞겠지. 그럼 여기 W 맞추고 평타 깔끔하게 맞추고. 자 이런 식으로 칼리의 카운터가 징크스인 게 뭐냐면 칼리의 평타 사거리가 들어올 때 징크스가 달려가가지고 거기다 평타를 안 치고 가야 돼. 평타를 안 치고 징크스가 덫을 예상 지역에 깔아놓으면 칼리는 맞을 수밖에 없어 거의 웬만하면.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주는 게 좋아. 징크스가 칼리를 만났을 때 나 평타를 때리지 말고 달려가서 그냥 그 걔가 뒤에 움직이는 예상 경로에다가 그냥 일을 깔아버리면 된다는 거야. 아 이거 잘하죠? 이거 마무리 깔끔하게 깔끔하죠? 자 이러고 이제 구인수를 사러 가시면 되겠다. 마저론 안 박아도 아 근데 마저론 박아야 돼 웬만하면. 자 이럴 때는 그냥 쿠션 팔아줘. 어차피 라인전 이겼기 때문에. 자 군수 가고. 모두 계획된 거야. 방금 전에 말이야. 방금 칼리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징크스를 만약 했을 때 칼리가 봐봐 우리 정글이 왔을 때 경우야. 2대2로 싸울 때는 별로 안 좋아 그렇게. 그러니까 정글이 왔을 때 여기서 깍죽을 댄다 그러면 CS를 먹으러 올 때 내가 일을 여기다 이렇게 깔아버려주면 무조건 당하니까 그런 거 한번 써보세요. 괜찮아 진짜. 내가 그래서 칼리 나올 때 징크스 많이 하거든. 봐봐 내가 또 이제 파밍하러 온다. 평타 사거리 들어왔을 때 여기다 깔아놓고 왜 올라 아 이거 이기는 거거든? 아 잔나가 진짜 아니 나 이거 잔나 보고 한 건데 잔나가 올라갔어 그냥. 아니 이거 아 이거 진짜 킬각인데 이건 진짜 킬각인데 아니 이건 이건 그래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. 내가 잘못한 건데 솔직히 방금은 블리츠가 여기 있었다면 그냥 잔나랑 여기서 둘이서 그냥 따면 되거든요? 뭐라고? 안 들려! 잔나가 바로 올 줄 알았어. 아니 진짜 이건 실수야. 그래 실수야. 아 원래 근데 상대 서포트 나갔을 때는 잔나가 올라갈 필요가 없거든? 그냥 잡으면 돼요 님들. 아 이런 식으로 그냥 아까도 잡았으면 됐어. 이렇게 하고 안 맞았다면 이거는 장난 아닐까. 아 근데 원래요 여러분들 진짜 방금은 원래 이런 식으로 땄어야 됐어. 근데 내가 맵리딩을 못한 거지. 내가 맵리딩을 못한 거야. 자, 일단 징크스가 구인수를 가면 좋은 점이 빅라인이 두 방이면 죽어. 이 실드를 안 받아도 두 방으로 죽기 때문에 라인 클리어가 좋아. 자 지금 일단 라인을 푸시지 않습니다. 자 여기 와다 한번 해주고 자꾸를 먹으러 갈게요. 이 라인을 녹여주는 게 중요해.
주스 군인수 좋아요.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작골을 여러분들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골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한 방에 뒤질까 말까 이런 생사를 오고하게 만들어요. 진짜 레벨링이 잘 되거든. 작골을 많이 먹으면. 아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고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킬각 하나 보겠습니다. 자 일단 여기 여기에다가 암수를 탄 다음에 이 미니언이 죽으면 들어갑니다. 그런 게 왜 필요해? 안 보였어. 방금은 내가 시야 활용을 잘한 거거든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이렇게 칼리가 이게 미니언이 없어진 순간 시야가 안 보여요. 방금 그 상황에서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런 식으로 시야를 이용해가지고 잡는 게 좋아요. 자, 이 블리츠 또 깝치죠? 잡히죠. 아이고 빨리 나셨으면 좋겠다. 이거는 앨리스가 실수한 거야. 와드가 없었는데 저렇게 뒤에 빠져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. 저건 앨리스의 실수지. 자 이제 여기서 인피를 갑니다. 그럼 저는 여기서 인피를 가요. 이석현 찍님 팬가 고마워요. 자 이제 여기서 미쳤다고? 내가? 터치 라인을 가다가 만약에 여기 가다가 이런 라인일 때는 가다가 작골이 생겼으면 작골을 드셔주는 것도 좋아요. 자 작골이 생겼죠? 작골 먹을게요. 어차피 라인이 땡겨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작골을 먹어도 돼요. 이걸 먹으면 이제 경험치에 더 도움이 되겠죠? 저렇게 피를 빼주는 것도 괜찮지. 이거는 지금 잔나가 끌려야 돼. 내가 끌리면 무조건 죽는 거고 잔나가 끌리면 내가 무조건 이기는 각이야. 잔나한테 타겟팅이 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잔나가 무조건 끌려서 이게 좋아. 아, 일단 더블 한대 맞춰주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. 얘도 공속이 초반에 공속템을 안 가도 스택이 빨리 쌓이는 힘이라서 좋아 나쁘지 않아. 어우 궁이 안 나가네. 이건 5인 갱이니까 어쩔 수 없다. 잡고 빠질라 했는데 이거는 순전히 내 피지컬로 할라 했는데 안 되네요. 그래도 뭐 그렇게 손해본 건 없는 것 같아요. 5인 갱 쓰고 두 명밖에 안 죽었고 파워가 밀리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렇게 손해라고 안 봐도 될 것 같아요. 일단 궁 날라가거든요. 이거 잡은 것 같아요. 아이고 저기 안 맞네. 저기 안 맞네. 총을 바꿀 때가 된 것 같은데? 겨우 폭탄을 가지고 난리법석이라니. 나처럼 산 정도는 무너뜨리고 그래야지.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 경험치를 먹는 것보다 닭골을 먹는 게 좋기 때문에 닭골을 먹어줘요. 다 먹어주고. 요즘 너무 추워. 먹고.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일 땐 여러분들 바텀라인 전을 더할 필요는 없어. 윗라인이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곳을 빨리 정리하고 미드를 끝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. 말했던 것처럼 라인을 깔끔하게 밀어야 돼. 잡았죠? 좋아요. 이걸 잡고 여러분들 이것도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. 이거 먹어주고 이제 미드로 가면 되겠지.
이거 먹고. 나 줄라나? 안 주네. 이럴 때는 미드 빠르게 밀어주는 게 좋아. 이제 간다. 그래, 내가 징크스다. 왜? 지금은 전체 라인이 미드 빼고 다 끝났기 때문에 빠르게 끝나주면 돼. 어우, 저거 차분하다. 어우. 안 죽을 줄 알았는데. 일단 수분 빠르게 가야겠네요. 아, 죽으면 안 되는데, 이제. 제드가 9킬을 1댔어. 아무무랑 제드가 잘한다는 걸 인지해야겠구만. 괜찮아. 이런다고 너무 진다고 생각하지 말고, 여러분들 다시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, 잘하는 날 되게 고마워요. 이거 피 조금만 깎으면 잡는데. 갑니다. 끌려. 아, 없어. 이건 잡나가 잘한 거야. 희생을 잘한 거지. 이게 지금 빨리 와야 돼. 미드로. 자, 이거 미드는 밀 것 같은데. 아무 궁이 없거든. 아무만 오면 상관없어. 잡았다. 잡았고. 왜 왔지? 제가 아무무 궁이 없는 걸 알았거든요.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왔으니까 잡아버려야지. 지금 제드궁은 돌았을 거야. 사거리 좀 이용해줘야 돼. 제드 보이면 바로 빠져야 돼요. 자, 이러면서 파밍은 어떻게 해야 되냐. 자,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바텀 먹으면 성장이 잘 됩니다. 일단 먹으면 돼. 항상 정글은 잘 거라고 생각하시고 먹으면 돼요. 눈치 보면서 먹을 필요 없어. 뭐 우리 팀이 포식자일 경우에는 좀 이렇게 남겨준 게 좋겠지만, 포식자가 아닐 경우, 그리고 우리 상대 정글이 나랑 동선이 정반대에 있는 경우, 그럴 때는 이 정글을 먹어줘도 상관이 없어요. 저는 그런 식으로 정글을 먹거든요. 뭐 같이 있을 때도 먹는데 정글이 돌아가면 먹긴 먹겠지만 웬만하면 잘 안 먹어요. 울트라 메가 캡종 파워건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? 자, 이 라인을 밀고 이제 집으로 갈 거예요. 웬만하면 그리고 아이고, 겁나 세네. 우리가 소중한 일단 수능을 가고 공속템을 가겠습니다. 신발은 신속해신 갈게요. 제드가 센 거야.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지금 제드가 센 거야 지금. 왜 앞에 있는 상황인가? 이렇게 팀이 못했을 때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캐리한다는 생각으로 게임 해야 돼요. 팀이 오질나게 못하네요. 좋아요, 보여드릴게요. 딜이 잘 나오거든요. 이럴 때는 지금 미드 클리어가 되기 때문에 저는 탑을 가주는 게 좋아요. 싹 날려버리는데 생각 따윈 필요 없어. 모두 계획된 거야. 아, 먹어주고 빠르게 라인 클리어 해주는 게 좋겠지. 하나, 둘, 마무리 해주고 핑아. 오. 와, 예측했는데 둘 다 맞으면 클났고. 좋구요. 자, 이럴 때는 바론을 가는 것도 괜찮아. 바론 한번 오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. 지금 여기 시야가 없기 때문에 좋아요. 빨리 와야 돼.
내 연수에 모든 걸 해줄게. 필요가 없어. 이럴 때는 바로 모더를 내려주는 게 좋겠어. 상대방이 기깟을 거야, 제가 보기엔. 이건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. 자, 이런 오더 하나도 여러분들 센스만 있으면 게임을 이기기에 좋으니까 이런 오더도 여러분들 내 방송을 보고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. 불카한테 쏜 건데 뽑기가 맞았어. 아, 저렇게 잘리면 안 되거든요. 맞아, 이럴 땐 빠지고 다시 정비해준게 파밍해준게 좋아. 저 유튜브 합니다. 예. 선템 군수 같아. 이거 먹지 말라 먹지 마. 그리고 하나 알려줄까? 지금 제가 1대 웬만하면 안 지거든요. 이렇게 수운이 나오고 1대를 안 지는 경우에는 여러분 상대방이 여기로 올 수도 있어.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CS를 그냥 먹으러 가. 이 CS도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CS도 정말 귀한 거예요. 이거 먹고 하나 더 라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왔거든요. 이거 제가 1년 스택 쌓아놓고 싸우면 이게 무조건. 더블을 맞춤 좋아하는 안 맞네. 아 이건 아 근데 왜 자꾸 무섭죠. 아 못 맞네. 이속 왜 이렇게 빠르지? 잡아 좋았어. 이렇게 너무 오글 끌리면 안 되거든요. 그냥 빠질게요. 누나를 가고 여기서 수고를 잡고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이득을 많이 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천천히 하면 돼. 제드만 잘 주면 돼. 여기 집 깔아주고 깔아주고 깔아주고. 자 방금 센스 봤죠 여러분들. 이게 센스야. 그냥 제드 공순 지점에다가 저스 깔아주면 걔는 이제 돌아오진 못해. 내가 다 죽여. 다 잡았으니까 이득. 괜찮아요. 제가 죽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. 결국엔 팀한테 도움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. 지금 내가 전부 다 게임을 풀어줬어. 이 정도면 원래 미드도 망했거든? 미드가 이거 킬을 먹어서 지금 이렇게 잘 커 보이는 건데 얘도 원래 망했고 탑도 망한 건데 이 정도면 전부 다 잘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팀을 좀 믿으면서 게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. 자, 이제 여기서 지금 내가 태어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? 여러분들은 미드로 가시겠죠? 전 미드를 안 갑니다. 잘 보세요. 정글을 파먹고 난 이 정글을 다 파먹고 탑으로 갈 거야. 이게 성장하는 거거든. 전 탑으로 갑니다. 카타가 블루를 먹겠지? 미쳤다고? 내가? 이게 큰 방법이야. 잘 봐. 이 라인 지금 탑 라인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글 다 파먹고 탑을 간 다음에 탑을 밀러 갈 거야. 지금 미드 2차가 밀렸기 때문에 미드까진 갈 필요 없어. 그러니까 일단 탑을 가는 거예요. 이러면 이제 성장도 잘 되겠죠? 레벨링도 잘 되고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내가 지금 1대1로는 안 밀리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 있는 거야. 저러면 안 되는데. 나를 따라오면 되거든? 저건 판단이 잘못된 거야. 상황 보고 애들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전 집으로 빠집니다. 아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고.
자, 이제 마지막 코어템은, 자, 보자. 지금 아무무가 탱이 아니야. 뽀삐만 탱이야. 이럴 때는 여러분들, 자기가 뽀삐를 잘 무시하면서 분량을 넣을 수 있을 때는 피바라기로 당이 붙거든요? 근데 자기는 뽀삐를 꼭 죽여야겠다. 뽀삐를 무시 못하겠다. 이러신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라이를 가시면 되겠다. 근데 저는 뽀삐 무시하면서 딜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번 턴에 피바라기로 갈게요. 피바라기 가는 게 생존에 더 도움이 돼요. 어차피 시미터가 나왔기 때문에 뽀삐를 무시할 수 있어. 한번 체력은 안 가도 돼. 지금 내가 그렇게 막 녹을 각이 아니거든. 내가 꿈이 있어가지고 지금 3차 가는 것보다 여기 가는 게 낫거든. 말 한번 해주고. 지금 용 타이밍인데 저 용을 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. 왜냐하면 왜 잘리냐. 저 용 그냥 버려.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용을 두 명한테 세 명한테 보내고 우리는 탑을 밀어냈습니다. 어차피 용을 가봤자 우리는 이득 볼 게 없어. 4대 5라서 한타하기도 그렇고. 일단 여기 적을 깔아주고 이용해서 아 이거 끌리네. 아 바로 오네. 안돼. 아 저거 잘한다. 하나라도 잡으면 아우 야 약실패. 11데스가 내 팬이래. 아니야 근데 이거 거의 이겼어. 지금 타워를 밀고 아무튼 이득을 보면서 게임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죽은 거는 좀 아쉬운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타워를 밀었으니까 얘는 바로 가거든요. 바로 막아야 돼. 대치만 잘해봐. 시야 보여줄게. 한번 날려주고 반응 해주고 이거는 막을 것 같은데. 플랫 썼다. 플랫 썼다. 괜찮다. 이거는 미드로 갈게요. 모두 계획된 거야. 때문에 좋아 좋아. 여기 게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와이. 뭐 할 차례였더라. 아 근데 진짜 뽑힌 그렇게 안 죽는다. 일단은 게임을 끝내는 게 좋겠지. 아니면 그냥 빠져. 아, 갱머리. 마무리! 아, 안 죽네? 역시. 과학은
풀어야 돼. 어, 과학은 징크스로 풀어야 돼.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, 여러분들. 예. 과학은 징크스로 풀어야 돼. 어쩔 수 없어. 아, 진짜 야수 존나 못한다. 저건 사람이 아니야. 2킬, 야, 2킬 11데스 했어. 아, 여자 게스트야, 안녕. 자, 여러분들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